신호는 느끼게. 자. 보고 근데 내가 상상했던 결혼식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빨리 일단 비행기만 탔으면 좋겠어, 무사히, 그치? 이거 뭐야? 여기 다 와 계셨어. 안녕하세요. 이제 비행기 탑니다. 응. 여기 되게 신기한 게 많아요. 이게 뭔지 알아야 돼? 해요? 이거 신기했어. 진짜? 아, 이렇게 호구가 좀 있으시다면 그런 게 있을까요? I can do it. 네, 킹메이커를 갖춰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여기 샌프란시스코는 진짜 좋은 게 날씨가 좋다. 그치? 날씨가 진짜 선선해. 저 빨래가 너무 공격적이지 않아? 빨래 날아가면 어떡하냐? 와, 여기 신호등이 특이해. 신호등도 특이해. 샌프란시스코에는 이렇게 모시개가 많습니다. 아, 귀여워. 귀여워. 지게 꽃이 발짝. 나 발짝. 짜잔! 너무 피곤해. 어머, 그래도 방 소개시켜주세요. 방 소개 좀 시켜주세요. 얼마나 로맨틱해. 저희의 로맨틱 샌프란시스코 하우스입니다. 이렇게 침대가 높아서. 자! 이렇게 누워있을 수 있고요. 문 앞에는 이렇게 하늘같이 생긴 조명이 있어요. 짜잔. 조명 참 예쁘죠? 그리고 이 TV를 보면 바로 얍! LG TV입니다. 여기 아주 이쁘장한 쇼파도 있어요. 자세하게 잠길 수도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졸려요. 여기 에어컨. 짜잔. 건물 뷰. 저희는 그리고 동양인답게 실내에서도 신발 벗고 생활합니다. 야. 와우. 와우. 거울이 있어요. 여기 화장실에 있습니다. 지금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못 들어가. I'm going to your dad. 이게 메인 엔트리. 엔트리가 여기서 고르는 데는. 네, 그러면 여기서 고르네. 음식도 골라야 돼? 이거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진짜. 우와. 맛있지. 우리 홍보. 쌈싸먹어. 이거 먹고. 왜? 왜 버리냐고 이거 쌈싸먹으면. 그거 찍어서 먹어. 맛있어. 맛있어. 어때? 맛있어. 진짜? So can you go to your church? Can you be on YouTube? Yeah. And my pastor is gay. Uh-huh. And we could join him for a service on Sunday. Oh, he, really? And he married my sister in the fall. Oh, or? Yeah. I mean, he's a young person like us. Oh, he's young. He's young. Oh, hot. Like mid 30s. What? 거의 비슷하다. He's 35. 38. Oh. Nice to meet you. What? What's the name? I'm not too old. But that could be interesting. I really love it. Maybe you could get coffee earlier on. Early yes, so good. It would be so good. And then go to church. Yeah, or maybe not go to church. We could just like...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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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re interested in that, in the... They can get married here, right? Wow. Wow. Do you know how to do that? Oh, really? I was from here. I was from... Wow. Oh, wow. 여기서 할 수 있어. 하겠지요. 뒤에 할 수 있어. 부모님은 많아. 되게 귀엽다. I'll email him today. 이제 진짜한데. 부모님이 게이셔가지고 해줄 수 있대 이렇게. 그래서 피어 39에 가서 거기에서 물개들을 앞에서 물개박사 받으면서 근데 한국에서는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는 거니까 동성혼이 아예 법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신고 접수하면은 접수 받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처리를 안 해줘요. 마라씨 국회 받으면 어때요? 예? 오? 진짜? 와 진짜? 와 슉? 진짜? 슉? 내꺼 와 대박이다. Did you know that the orange girl is going to get the bouquet? I heard. Yeah. Orange girl. Orange girl. Orange girl. Orange girl. 근데 여기서 이런 일을 할 때 될 줄 몰랐네. 약간 말로만 들어도 약간 감격이에요. 이게 커졌어요. 그럼 나중에 다음에 돌싱글즈 말할까요? 샌프란시스코 돌싱글즈 나와가지고 유택 배우자. 아 샌프란시스코 너무 기억에 남겠다. 기억에 남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하나 결혼식 됐어. 하루 이게 신혼여행이야. 그러니 와 진짜네. 신혼여행 시작하자마자 결혼해. 허니문 베이비를 만들어서. 아 근데 얘기해 주시는데 뭔가 약간 눈물 날 것 같았어요. 약간 뭔가 이렇게 감동적이네요. 감동이야. 네. 이미 진짜.
나머지는 200%고 Thank you. 아, 눈물 날 것 같아. 왜? 어? 뭔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냥 이렇게 타지에 와가지고 환대받는 느낌. 와, 밤 되니까 느낌. 사실 미국 여행 오기 전 계속해서 걱정했던 것이 다른 사람과 무탈이 잘 지낼 수 있을까였다. 보통은 게이 커플을 한국에선 접할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우려와는 정반대로 미국에 온 첫날 이런 환대를 맞다니. 샌프란시스코에서 결혼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렇게 낯선 사람들과의 저녁 식사에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그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축하해주고 게이라는 게 아무런 특별할 게 없는 이 상황이 순간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무지개 깃발이 가득한 샌프란시스코여서 가능한 일이었을까? 아마도 우린 이 도시를 너무나 사랑하게 될 것 같다. 근데 내가 상상했던 결혼식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고 그래서 아까 눈물 날 것 같았어. 그리고 뭔가 약간 그 여기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하객으로 같이 와서 축하해주고 그리고 라라 민수 커플이 국회 받고 국회도 받고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좀 귀찮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그거 완전 진심이야. 진심으로 막 이렇게 막 도와주시려고 해가지고 맞아 진심이야. 너무 난 샌프란시스코의 진심에 감동했어. 아 내가 I'm moved.